그림은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에너지를 변전소의 변압기와 송전선을 거쳐 가정까지 충전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 발전소에서의 송전 전력이 일정할 때 이에 대한 옳은사명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자, 여기 먼저 기억번 수력발전은 열에너지 전기를 전환시키는 게 아니라, 이건 중력 포텐셜 에너지죠. 포텐셜 에너지를 전기에너지 전환시킨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뭐냐면은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게 물이에요. 물을 이렇게 떨어뜨리면, 뭐 여기다가 발전기 같은 거 하나 둬봐. 돌아가는 거, 뱅글뱅글 돌아가는 거. 그러면 이 물이 떨어지는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을 이용을 해가지고 뭘 돌려주고 있는 거야? 지금 얘네들의 발전기 돌려주고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수력 발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호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변압기는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을 이용한 장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은 이런 거죠. 선생님이 이제 개념 설명 때 설명을 했는데, 자기장에 대한 변화가 뭘 만들어내는 거야? 흐르는 전류를 만들어내는 장치가 되겠죠? 네, 그래서 변압기 구조를 우리가 그려버리면, 변압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여기 이렇게 철로 된 하나의 장치를 걸어두고, 여기다가 우리가 뭘 걸어두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감은선, 도선 이렇게 감아버리잖아. 그지? 이렇게 도선을 감아버리잖아. 다시 해야겠지만, 이건 철이에요. 철. 맞지? 이건 철이 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교류전압 장치를 갖다가 하나 설치를 해요. 교류전압 장치를. 자, 교류전압 장치를 이렇게 걸어두면은, 여기에서 흐르는 전류가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흐르는 전류가. 계속 바뀌는 거야. 전류가 계속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의 자기장의 방향도 계속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되겠죠? 왔다리 갔다 계속 변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의 자기장에 대한 변화가 어디에도 전달되는 거야? 여기에도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지? 이 저항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장치가 바로 변압기인데, 지금 보면은 자기장의 변화가 나와 있죠? 자기장의 변화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니은 법칙,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법칙이다. 아, 이용한 장치다라고 얘기해주게 되면은 맞는 말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니은번의 변압기 이렇게 생겼고, 자기장의 변화를 이용을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한다. 전압을 만들어낸다. 이게 맞는 말이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번에 변전소의 변압기에 출력되는 전압을 증가시키며 송전선에서 단위 시간당 발생하는 열이 감소한다. 자, 여기에서 열이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열이 뭘 얘기해주는 거야? 손실 에너지를 얘기해주는 거겠죠? 있잖아. 개념 설명 때 얘기해줬지만은, 얘들아, P는, 이게 손실 전력이야. P는 VI가 되고, 이게 I제곱 R이 되잖아. 그지? 예,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가볼게. 자, P는 VI에서 있잖아. I는 뭐가 돼요? V분의 P가 되겠죠? 그치? 그럼 여기서 이 I를 이제 여기다가 넣어볼 거야. 예,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봤었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야? V분의 P 제곱 R이 되겠죠. 그럼 잘 봐봐. 여기에서 전압을 증가시키면, 손실 에너지 감소한다. 전압을 증가시키면 손실 전력이 감소한다. 이거는 어때요? 맞는 말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디귿번도 이제 맞는 말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니은 디귿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